코치팀 저까지 피해를 봤잖아. 넌 왜 저거? LG 연패하면 삭발이 없거든. 원래 짬뽕 짜장면 시켜 먹고 있어. 아 진짜로 이게 먹던 거를 갑자기 나오니까 트름을 그 나오는 거야. 발만 빨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1988년 9월 6일부터 89년 7월 18일까지 당시 이루스 역대 최다인 63경기 연속 무실책 기록. 와 이게 사실 실책이 마음을 먹어도 사실 안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나셨길래 이렇게 실책이 없었어요? 뭐, 일단 그 김성 감독님의 통보를 한 개 지역 통보를 받았던 것이 본능적으로 이제 몸이 다 움직이는 그냥 턱턱 그냥 탁. 그래서 거기서 아 선수 이건 수비는 꼭 잡는 것만 최대의 방 이게 아니구나. 막아놓고 죽일 수도 있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거고. 이 선수는 바운드를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팬들이 볼 때는 아 가운데 대응을 왜 못 잡어?라고 하는 팬들이 그렇죠. 이해할 그렇죠. 수 있잖아. 근데 사실 그래서 투수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은 투수가 강한 투수가 나오고 볼 빠른 투수가 나오다면 먹긴 타고 나온다고. 그럼 먹긴 타고 나온다는 거는 뭐냐면 회전력이 적은 타고 오는 거야. 그건 잡기가 좋아. 다. 근데 투수가 심상희 선수가 나중에 되든지 볼이 당타 맞듯이 그러면 정타를 맞는단 말이야. 그러면 스피닝이 엄청 세. 또 부닥치게 돼 있어. 나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바운드가 안 맞을 때는 그냥 갖다 대라. 그러니까 이 수비의 기본이라는 거는 뭐 땡겨라 밀어라 뭐 이게 아니고 그 볼에 따라서 땡길 때도 있고 밀 때도 있고 어차피 스피드 싸움 아니에요. 시간 싸움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럼 내야수가 병살을 하려면 주자보다 빨리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는 여기서 땡기지 말고 바로 여기서 잡아서 바로 갈 때가 있고 이건 한 박자 늦을 때도 있고 그런 강약 조절을 할 줄 알았는데 수비도. 옛날에는 그라운드가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아서 바운드 잡기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진짜 이 그라운드가 맨땅이야. 근데 처음에는 갈지 이렇게 그라운드를 이렇게. 근데 시합하다 보면 그게 사례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막 스파크에 파이잖아. 불규칙 바운드에 드럼은 없어진 거 아니야 지금은 사실은. 아, 그렇죠. 아예 이상하게 튀는 거. 예전에 야구할 때는 운동장에서 이거 튈까 봐 무서워. 아 맞아. 그런 무서움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 눈탱이 반탱이 막 되는 사람 많았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수비 잘한다고 하는 선수들도 미국 야구장 가서 국제대회 이럴 때 하면 나도 여기서 뛰면 실책 안 하겠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뛰면 나도 안 하겠다 얼마나 쉬워 본대로 오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전문성 같은데 타구를 딱 보면은 선수마다 다 알아야 돼. 선수마다 타구가 달라요? 질이 틀리지. 깔리는 바운드를 치는 선수 그런 많은 선수가 있고 중간 바운드가 치는 선수 있고 내려 찌는 선수는 아, 바운드가 크게 치는 선수. 그거에 따라서 수비치가 변경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뭐 데이터 야구에서 뭐 지금 뭐 포메이션을 다 이렇게 10분대로 걸잖아. 이루수 유격수 같은 경우는 볼백사이 다 보이잖아요. 간단하게 해서 우타자가 바깥쪽을 당겨서 삼루간을 때리기 레프트 선상을 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각도상. 그러니까 야구는 각도야. 어느 각도 위치에 잡아서 공을 빨리 죽일 수 있느냐. 타자의 각도가 어디서 맞아야 되느냐. 이 각도가 상당히 그 중요한 거라니까. 빠른 발과 수비뿐만 아니라 파워를 보여준 시즌도 있었습니다. 1985년인데 야 이때 팀 내 최다 홈런 순위 1위 9개를 기록했어요. 어떻게 이때 파워히터들 사이에서 9개를 홈런 1위를 기록하신 건가요? 쟁쟁하다. 신경식, 윤동균, 김우열, 김영석, 박종원. 저게 몇 년도예요? 85년. 그래가지고 저 선배님들이 전부 다 저 지구 못하셨어. 1등 못하셔서? 야, 너 김광석 아까 시킨들은 뭐 하는 거야? 김우열 뭐 하는 거야? 그랬다니까요. 이 시즌 전에 뭔가 뭐 파워 훈련이나 이런 걸 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그때는 스텝을 약간 이렇게 들지 않고 그냥 쑥 잡았던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쑥 이렇게 좀 다리의 그 움직임을 좀 줄였던 것 같아. 그래서 정타들이 더 많이 그리고 빈스윙을 많이 했어요. 빈스윙 있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그때 당시는 뭐 지금은 이제 실내 의장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기계를 머신 넣어놓고 때리기도 하고 있고, 뭐 티베트도 치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런 그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집에 가면 끝나고 나서 놀이터 가서 빈스윙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고수부지 가서 운동 차 타고 가서 차 세워놓고 수영하고 들어와서 하고 이런 거를 내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또 기록 중에 아직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어스 통산 희생타 1위. 와. 1위 김광수 회장께서 164개. 2위가 그렇죠? 김민우 선수 119, 3위 정수빈 113, 2위와 차이가 넘사벽입니다. 아 진짜요? 네. 이렇게 희생타가 압도적인 1위가 될 수 있는 건 이유가 뭔가요? 손의 감각 같아요. 아 컨택할 수 있는 그거. 네. 그 당시 이제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야구를 배울 수 있는 게 일본 야구를 많이 배웠잖아요. 네, 그 당시에. 네. 근데 그 도이상이랑 이제 돌아가신 옛날 그 자이언트 시절에 그 이루수를 보던 사람이. 인스트럭터로 오셨었어. 아. 그러니까 나를 보더니 수비도 곧잘하고 그때 이루수 보면서 나한테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준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이렇게 뻔대는 걸 이렇게 보더니 이 공을 갖고 이렇게 툭툭 연습해보래. 이렇게 탕탕탕. 공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야? 배트가 공을 놓으면 이렇게 툭툭 치는 거야. 어차피 그 뭐 홈런을 갖고 이런 그 승부를 거는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작전 수행력을 가지고 뭐 히트앤드런이라든가 히트앤펀트라든가 그런 걸 해서 네가 팬들한테 어필을 해라. 이런 얘기를 나한테 들어준 거야. 그래서 나는 공만 잡으면 그냥 이것만 했어. 그러다 보니까 볼을 들어오더라도 이거 되는 게 훨씬 뭐랄까 내 느낌엔 좋았었어요. 지금 그 얘기 나오니까 이제 팀은 생각 안 나는데 이루야. 그런데 상대방에서 나 고의사고로 보내. 본도 잘 되니까 저 100% 선도 보내야 되니까 고의사고 그랬다니까요. 숨이 편하게 이럴 수 있게. 이거 잘 치는 애가 돼서 고의사고 보내는 게 아니고 본도 잘 되니까 고의사고 보내야 되니까. 와 그리고 선구안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볼넷과 삼진 비율인데 1989년 기록인데 삼진 10개를 당하는 동안 볼넷이 무려 43개였습니다. 98경기 369타석인데 삼진 10개밖에 안 돼. 응, 삼진 10개인데 볼넷이 43개. 이렇게 선구안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여러 그 선배님들의 조언들이 있지만은 어차피 나는 출루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갖고 1번 타자는 출루를 주로 하는 그런 그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선구안을 이제 그쪽에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이런 얘기 지금 처음 들어요. 진짜 모르셨어요? 기록 엄청 많이 여기 다 뽑아옵니다. 그래 나는 진짜 난 이렇게 잘 하는지 몰랐네. 태연실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태연실 여로의 그 진짜 최대 차이 나네. 여로의 아, 최고의 그때 여로. 당시는 여로가 뭐예요? 여로의 그 불쌍한 바보 야, 같은 여로도 여로가 뭐냐면은 불쌍한 바보가 있어 주인공이 나, 남자가 뭐, 나 지금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알아요? 1972년에 방송된 거를 어떻게 80%의 진짜 시청률이 육박했대네. 아니 80%. 시청자 여러분 중에 여러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거 제가 혼나는 게 맞는지.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 제목이 시끌벅적 배웠습니다. 프로야구 원년부터 베어스에만 30년을 몸담으셨던 김광수 회장 그래서 베어스의 사건 사고를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두산 베어스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듣고자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프로야구 최초의 선수단 전원 삭발 이야기. 1990년 김광수 회장이 드디어 베어스의 주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베어스는 5월 10일 태평양전부터 19일 빙그레전까지 7연패를 당했고 5월 30일 삼성전마저 3-20으로 대패. 그러자 선수단 전원이 집단 삭발을 하고 나타났는데 이때 이 선수단 전원 삭발은 프로야구 출범 후에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프로야구에서 성적이 안 좋을 때마다 삭발식이 나오곤 했었는데 이게 사실 원조였군요. 아 이게 나까지 피해봤구나. 첫팀 때문에 저까지 피해를 봤잖아요. 넌 왜 저거. LG 연패하면 삭발이었거든요. 코치님이 만드셔가지고 이때 삭발을 시킨 게 맞나요? 맞아요. 주장으로서 주도하신 게 맞아요? 네. 이때가 시작이었구나.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면은 야 머리 깎는다고 잘하냐? 뭐 그런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니죠 당연히 답은. 근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거 지금 같은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 머리 깎거나 말아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팀이 워낙 이렇게 좀 침체돼 있으니까 우리가 팀을 하나로 단합하기 위해서는 뭔가 행동으로 보였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머리 이제 그 사건이고 그냥 우리부터 확 깎고 이제. 90년대는 저도 기억나는데 저도 90년대에 중학생이었고 하니까 이때는 두발 검사, 복장 검사 이런 거 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 있었을 때니까. 그렇죠. 그때.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프로야구 최초의 락커룸 샤워실 실내 훈련장 설치? 이게 베어스가 최초였나요? 1988년 이광환 감독이 두산에 부임하면서 메이저리그 시스템을 오비 베어스에 도입. 그 당시만 해도 야구장에 락커룸 샤워실, 세탁실, 실내 훈련장이 없었는데 이광환 감독의 주도하에 처음으로 이런 시설이 생겼고 경기 전에 바나나, 수프 등 간단하게 식사하는 것을 매뉴얼로 바꿨다. 아 이게 88년도가 최초였나 본데요. 오비 베어스가. 사실 프로야구 초창기만 해도 집에서 스스로 빨래를 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맞아요. 근데 거기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강 감독님이 그 강의했던 그 기억이 나. 3시간 전에는 속이 좀 가벼워야 된다. 더부룩하게 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막 이래갖고 뭐 수프 뭐 이렇게 해갖고 해야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를. 왜냐면 애들이 선수들이 그때 뭐 배부르게 먹고 시합하고 이럴 시대니까. 근데 감독님이 미국 야구하고 일본 야구 갔다 오면서 맞는 얘기를 하는데도 몸을 아직 안 따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숲을 먹고 하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힘을 못 써, 선수들이. 아니, 그래가지고. 옛날엔 든든해야 힘쓴다. 그래가지고 나온 답이 또 뭐냐. 야, 그러면은 수프에다가 들어가는 게 뭐야? 당근하고 감자가 들어가잖아. 크리스. 크게 배로 썰어. 깍둑 썰기처럼. 그걸 조그맣게 썼다가 좀 그러면 당근하고 감자를. 아, 진짜 그 사건 얘기하면은 나중에는 애들이 몰래 짬뽕 짜장면 시켜 먹겠어요. 아, 진짜로. 아, 그래서 배고프니까요. 아, 배고프니까. 아니, 지금 선수들은 경기 전에 그래도 잘 먹지 않아요? 아, 푸짐하게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또 푸짐하게 먹잖아요. 아, 그런데 나 코치잖아. 코터링이라고 그러냐? 그 뭐냐? 그 케이터링이라고 이제 시합 전에 이제 밥 먹고 뭐 좀 남은 걸 쭉 깔어. 근데 그것도 주전 나가는 선수들은 안 먹어. 먹을 시간도 없고. 맞아, 잘 안 먹어. 근데 백업 요원들. 할 게 없으니까 계속. 내가 코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6, 7년 되면 배가 고플 때 아니에요. 이제 밥을 먹고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이름 되는데 문인성이라고 있어, 문인성. 뭐 등치가 한 거지 90대 다 되나. 야, 대타 문인성 하니까 문인성이가 얼른 안 보여. 저기서 뚝 나오는데 문인성 그러니까 좀 막 나오더니 이게 먹던 거를 갑자기 나오니까 흐름을 그 하고 나오는 거야. 야, 그래서 문인성이 나한테 혼난 적 있어. 야, 먹지 말라는 안 해드려도 좀 상황을 보고 좀 행동들 해라. 이닝 중간에 먹던가. 좀 미리 준비하고 막 백업 요원들은 좀 나갈 때가 됐잖아. 지금 상황 보면 알잖아. 대타가 나갈 상황인지 뭐 알잖아. 그냥 배고프다고 막 입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시합 뛰는 사람들은 빠지면 그때쯤 먹고 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실내 훈련장이 없으면 경기 전에 훈련을 하고 또 뭐 샤워실도 없었으면 안 씻고 집에 가서 씻고 이랬나요? 거의 이제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때는 그 지금은 이제 두산하고 이제 LG하고 이게 관리를 공동 관리를 하잖아요. 그때는 서울시에서 했어요. 초창기 때는. 그럼 잠실 야구장을 못 쓰게 하는 거야. 운동장을 6자리 못 쓰게 해. 잔디 망가진다고. 아니, 야구를 해야 되는데 잔디를 밟지 말라고.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그 시에서 그 공사하는 그 트랙터 있지 큰 거. 마운드에 한복 갖다 놓고 그랬다니까. 못 쓰게 하려고. 말라고. 못 쓰게 하려고. 그 옛날 얘기지. 그러니까. 그럼 프로야구 초창기 때는 빨래를 집에서 한 거예요? 당연하지. 유니폼 입고. 당연하지. 유니폼 입고 집에 가.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님이 생각나는 거야. 지금 그 말 들으니까. 빨래를 막 하잖아. 그러면 집에 갖고 가서 갖고 들어가서 딱 그러면 옷이 흙이 하나도 안 묻었어. 그러면 어머님 마음은 부모님 마음은 아 얘가 오늘 안 타도 하나 못 치고 그냥 나가지도 못한 모양이다 하고 빨래를 한대. 근데 막 엎어지고 그러면 흙이 묻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휴 그래도 빨래는 더 시간이 걸려더라도
아유 아들이 안타나 한두 개 쳤나 보다. 아, 슬라이딩 하고 그랬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다 빨래를 다 해주지만 그때 당시 초장기 때는 그랬죠. 새총으로 막 그 총알통을 쏘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헬멧 쓰고 나고 막 그랬잖아요. 아 수비할 때. 수비할 때. 두산 베어스 사무실에 보면은 그 돌이 있을지도 몰라. 팬이 돌을 던든 게 깨갖고 들어온 적 있어. 박성렬 선배님이 나랑 그 같은 저 자리야. 또 내려간 거 아니야. 거기 난리 쳤는데도 돌 던지는 잡으러 간다고.